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베란다에 화초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화초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은 이것저것 꽃도 키우고 초록이들도 키우고 저처럼 다육이들도 키우고 많이 키우실 거예요. 그중에 저는 오늘 필리아페페라고 이 아이 분갈이 해준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저는 이 아이 그냥 새끼들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새끼들도 분리해서 포트분에 심어놨다가 나눔을 하든지 하게 얘들 새끼 달고 있으면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갈이는 하지 않고 새끼 분리해주고 여기 흙을 위에 일부 좀 복토를 해주려고 합니다. 옆에 또, 요렇게 작은 자구들이 또 기미가 보여가지고, 건드리면 또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애들 자구 분리해주고, 흙을 새 흙으로 조금, 갈아 적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초기에는 여기까지 입장이 다 달려요. 달리면다가 이제 이렇게 무거지면서 완전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입자리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패인 자리 보이죠? 여기 잎이 붙어 있던 자리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위에 이렇게 이런 수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옆에 가지들이 이파리들이 여기까지 다 달렸었어요.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서 이런 수형이 되네요. 그러면서 자구, 달아준 자구들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흙을 상토를 한 50%만 섞어요. 저는 다육이 흙이랑 그리고 제가 계란 껍질, 우리 계란 많이 먹잖아요. 얘들도 칼슘 제가 꼭 필요하니까 계란 껍질 말려놨다가 저는 전자레인지에 좀 돌렸어요. 돌려서 이게 믹서기에 갈았거든요. 믹서기에 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요만한 통에 담아두고 쓰면 엄청 오래 써요. 이게 섞어가지고 얘한테 복토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거나 하면 애들이 또 힘드니까 또 영양 성분도 좀 줘야 되겠지요. 오늘은 복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런 연질분 우리 화초나 사면은 이런 연질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삽목을 하거나 할때 쓰면 되니까요. 아유, 먼지가 푹 납니다. 이렇게 섞은 흙을 미리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좀 해줄게요. 넣고 요 뿌리들을 뽑아서 옆에 곁에 붙어 있는 뿌리들을. 얘가 이렇게 엄마랑 뿌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뿌리를 연결해서 이게 애기가 생기거든요. 그 옆에 또 애기가 또 있다. 어떡해.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도 두 개가. 그러면은 얘를 또 떼서 따로 심어야 되거든요. 좀더 자라야 되는데 얘는. 너무 빨리 엄마 곁을 떠났어요. 얘는 따로 또 심어 볼게요. 이렇게 분리해야지 몸이 제대로 되겠죠? 이렇게 봐요. 뿌리가 이렇게 안 보이시죠? 여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살짝 이렇게 됐어요. 엄마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구들이 달리거든요. 얘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요. 이 아이는 아직 성장을 덜 해서, 이 조그만 아이는 아직 좀더 주고요. 이렇게 조금 더큰 아이. 그래도 잘 떨어지네요.
너무 사랑스럽죠? 조그만 아이. 필레아 페페예요. 우리 식물맘들이 이거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게 베란다 방근을 해서 특히나 얘가 엄청 잘 자라요. 환경 따지지 않고 배수 잘 되고 하면 굉장히 잘 자라요. 마사토는 조금 걷어내 놓을게요. 거의 제가 저는 거의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배수가 잘 돼요. 다육흙을 많이 쓰고 상토만 전부 쓰지는 않거든요. 마사를 많이 섞어서 써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애들이 좀 단단하게 크는 것 같아요. 다육이들도 많이 우쭐하지 않거든요. 우선 요 아이들, 뽑은 아이들, 아까 섞은 흙에서 흙으로 심어 줘 볼게요. 보통 이 식물들은 여기 위에 새순이 있는데 숨구멍이라고 하죠. 거기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애들 힘들지 않겠죠. 우리도 너무 성장점 쪽으로 흙이 들어가면 애들 좀 힘들어요. 이렇게 또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였죠. 거의 마사 성분도 많고, 옆에 흙에다가 제가 그냥 많이 섞어서 써요. 흙이 좀 분갈이 하다 보면 흙이 좀 괜찮다 싶은 그런 흙들은 이제 삽목할 때 너무 상토에 하면은 좀 흙이 조금 잘 녹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제 생각이에요. 싶어서 저는 좀 물빠짐이 좋은 마사나 그런 걸좀 섞어서 쓰거든요. 완전 100% 상토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야무게 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필레어 페페도 굉장히 야무지게 잘 컸죠. 그리고 애들이 막 성장할 때 그거 다이소 물비료 있잖아요. 그걸 저는 연하게 타서 이 애들이 자구가 많이 붙었거나 꽃이 피거나 할때 다이소 물비료 그 엄청 싸잖아요. 그거 그냥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그냥 연하게 타요. 그냥 직접 안 주고 연하게 타서 그냥 물줄때 조금 추가해서 주거든요. 이렇게 또새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다육이 나눔할 때 우리 또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가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요 작은 아이는 지금 옆에가 이렇게 뿌리 쪽에 잘려졌잖아요. 밝은 재 루통 가루를 조금 발라줄게요. 상처 소독 차원도 되고 또 썩지 말라고. 이렇게 갑자기 졸지에 엄마 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 위로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잘 자랄 거예요 아마. 여기 순한 아이예요. 얘가 순해요. 얘가 뿌리 밝은 재 루톤이나 마데카솔 가루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솔솔 발라주면 뿌리 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잘. 너무 작죠? 여보세요. 또잘 자라는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좀 부드러운 흙에 심었어요. 워낙 연약한 아이라. 뿌리 내릴 때도 우리 다육이 꽃이 뿌리 내릴 때도 너무 거칠면 애들 뿌리 내리다가 말라 죽어버려요. 고사돼 버리거든요. 요런 연약한 애들은 연약한 대로 또 임시로 또 부드러운 흙으로
또 배려를 해줘야지만 애들이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뿌리가 조금 다쳐서 물줄때한 이틀이나 있다가 줘야 되겠어요. 뿌리 다친 아이한테 물을 또 듬뿍 주면 얘가 또 힘들어하겠죠. 제 생각입니다. 아, 보통 애들 분갈이 하고 나면 요런 애들은 금방 저면관수 물에 담궈주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내 생각을 더 해봅니다. 요렇게 엉덩이 푹 담궈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뿌리부터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힘이 나서 잘클 거예요. 제가 복토만 해주려고 흙을 이렇게 파보는데 굉장히 흙이 많이 다져졌어요. 흙도 많이 다져지고 뿌리도 여기까지 차가지고 한번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얇은 핀셋으로는 안 되네요. 맞는 가위입니다. 여기 위에 흙을 일부 털어내고 다시 좀 심어줄게요. 흙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완전 아래까지는 뿌리가 안 뻗었는데 위쪽에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뿌리 이게 잔뿌리들이잖아요. 이런 게 많이 영양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 뽑은 다음에 이거 화분이 깊어요. 깊어서 완전 밑에까지는 아직 뿌리가 닿지 않았는데 윗부분에 뿌리 닿은 부분만 좀 털어내고 이렇게 쫙 화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뿌리가 이큰 뿌리네요. 이제 진짜 봄볕처럼 따뜻하네요. 뿌리들이 여기 옆에 막 부딪혔어요. 이런 뿌리들을 조금만 털어내주고 이큰 뿌리에요, 여기가. 여기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뻗어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네요. 애가 생각보다 뿌리를 막 깊이 내리고 그러질 않아요. 뭉쳐진 뿌리만 살짝이 틀어서 여기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털어내고 잘 자라라고 원뿌리가 뭉치지 않도록 가위개 심을 때도 식물 심을 때도 엿성장점을 간질간질 여기 뿌리 부분이 굵은 뿌리가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이 색깔이 좀 틀리죠. 무슨 뿌리가 굵어요. 이 굵은 뿌리가 있을 뿐이지 크게 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진 않아요, 애들이. 굵은 뿌리. 잔뿌리만 조금 제거해 줄게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얘들은 자구 생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보이죠? 요게. 이렇게 굵은 뿌리. 됐어요. 이 정도 하면 굵은 뿌리 여기 완전히 굵은 뿌리가 여기 있어요. 완전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남겨두고 이제 나 계란 껍데기 그거 중요한 화분 거름이 돼요. 아주 아주 좋아요. 가축 키울 때 그리고 또 한 번씩 또 한참 쓰다가 또 떨어질 즈음에 다시 또 계란 껍질 모아서 한번 또 갈아두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든가 무슨 저 후라이팬에 한번 볶든가 해주시면 좋아요. 한참 써요. 저도 통에 통에 담아두고 쓰고 있는데 아초 심을 때는 이렇게 살짝이 작고 뿌리를 살짝 들렸다 싶을 기분으로 이렇게 심어주세요. 뿌리 꽉 눌리면 뿌리가 꽉 눌려가지고 애들 불편하겠죠. 살짝이 들어주면 이게 뿌리 속으로 흙도 잘 들어가겠죠. 아이고 우리 새 아기 아까 마사토 소리 내놨죠. 마사토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육이 키우든 뭐 그런 꼭 이런 화분에 또 물 주기도 불편하고 해서 제가 마사토를 마감 마사토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애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해줬으니까 당분간 뭐 지지대를 하나 이렇게 기대줘요. 흔들리지 않게끔. 저는 이런 꼬지들 있으면 어디 가서 막 주워 와요. 그러면 요긴하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이 꽂아서 애들이 예, 예, 힘들잖아요. 새로 분갈이 해두면 이렇게 가지 사이로 기대주면 애들이 훨씬 힘이 덜 들겠지요. 아이고 오늘 폭포 정도를 해줬어도 시원하네요. 오늘 플레어 페페 관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